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저녁에 혼자 남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이제 모자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자꾸 뭐 모자를 바꾸고 그런다고 뭐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한 창업 노하워 19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매일 독서하세요. 그러니까 책 읽으란 말입니다. 독서하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이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기운이 없죠. 예, 오만땀한 생각이 다 듭니다. 뭐 그러다가 사활을 굶으면 담벼락을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 이제 밥을 안 먹고 이러면 그 배고픔이라 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운도 없고 어떨 때는 손도 떨리고 뭐 오만때만 때가 다 나빠지죠. 자, 근데 몸은 밥을 안 먹으면, 3일만 밥을 안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신이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굶주린다? 정신이 굶주린다는 건 좀 그러는데, 정신도 밥 먹듯이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제일 저렴하면서 제일 영양가 있고 뭐 제일 영양가 있는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자리에서 또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살찌게 하는 밥, 그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죠. 매일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이 정신도 매일 좋은 걸 체험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런 분들 강의를 들으면 물론 좋은데 이제 그걸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그 노하워, 그 사람의 내공,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좀 뭐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포물선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아주 바닥을 친 적이 살면서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일어났던 게 저는 책이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제일 최근에 한 10년 정도 전에 완전 이제 바닥을 쳤었을 때, 그때도 저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때는 뭐 통장에 이제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막 책만 잔뜩 사가지고 차 트렁크에 싣고 전에 가가지고 이제 책만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구청 도서관 아니면 공공 도서관 이런 데 보면 좋은 책들만 아예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무료로 전부 다 이제 대여해주고 뭐 하기 때문에 돈 없어서 책 못 본다, 이런 거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전자책 이런 게 그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1,000원, 2,000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의 영양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 먹듯이 하루에 아침에 뭐 내가 한 10분 정도 독서한다, 뭐 점심 때 내가 뭐 한 30분 독서한다, 뭐 저녁에 내가 자기 전에 한 20분 독서한다,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독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몸이 살찌듯이 정신이 살이 찝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철학관 창업 노하우에서 저는 제일 뭐 중요한 게 물론 실력이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독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다양한 이제 그 각도로 물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별의별 걸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독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가지고 뭐 꼭 그 역학책만 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책을 물론 많이 봐야 되죠. 이제 결국 오는 게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문학 책을 첫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뭐 심지어 골프 치는 책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그다음에 마케팅 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경영을 하려고 하면 경영 관련 책도 여러분들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이제 지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나는 이제 요 파트에 책 한 세 권 정도 내가 읽을 거야. 요 파트는 중요하니까 책을 한 열 권 정도 읽을 거야. 여기는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권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서 마인드를 독서 지도죠. 지도를 딱 만들어서 요거는 내가 했어. 요건 요 자서 한 권 했어. 두 권 했어. 세 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정도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게 지식이 얽힙니다. 요렇게 이렇게 얽히기도 하고 요렇게 이렇게 얽히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지식이 요거하고 연결이 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한 500단어만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하고 다 이제 사용하는데 그 500단어가 별로 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상담하는 사람 내지 이제 뭐 좀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200단어를 사용을 한답니다. 평소에 이제 말을 할 때 다양한 이제 단어와 언어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을 우리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사주를 보면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언어를 한 500개, 단어를 500개 정도를 사용하느냐, 1200개, 이제 두 배 이상이죠. 1200개를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그게 그 구사한 언어가 훨씬 달라집니다. 고객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앞에서 이렇게 그림 보듯이, 아니면 뭐 드라마 보듯이, 풍경화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관 창업 노하우 19번째 중요합니다. 매일 여러분 독서를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거고, 또 제 애들한테도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이 좀 안 되고 좀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 속에 다 해답이 있다. 그 속에 다 길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학관 하면 처음에는 손님 잘 안 오죠. 예, 안 오니까 뭐 하루에 뭐 10명 오면 많이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짜투리 시간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 조금 이제 근처 도서관을 한 군데 정해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을 잘 압니다. 내가 뭐 요는 분야에 조금 괜찮은 책 한 권 정도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추천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좀 읽기가 좋은 책들이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뭐 너무 어려운 책들 잡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쉬운 거, 인기 있는 거,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이런 것부터 살살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철학가는 창업을 하는데 그건 뭐 신고만 하면 되잖아. 신고만 이제 그 세무서 신고만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고 이게 이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차릴 수 있는 거 맞잖아. 맞습니다. 누구나 다 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차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 뭐 식당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처음에 차릴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이제 5억, 6억 뭐 이렇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한 10억씩 이렇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사람도 모아주고 뭐 저쪽 해가지고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하는 게 없지만 이제 이 철학한 장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이 거의 안 들죠. 뭐 간판도 쪼매난 거 하나 하면 되고 그거 뭐 비품이라 책상하고 뭐 의자 몇 개 하고 뭐 노트북 하나 프린트기 하나 이거만 있으면 돼요. 뭐 다 해봤자 몇백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쉽다고 여러분들이 무작정 했다가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창업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잘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쌓고 또 매일 또 책도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홍보도 하고 또 고객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신뢰를 하고 다음에 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창업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지만 그 뒤에는 다 여러분들이 그 돈 안 드는 만큼 노력을 해야지 그런 좋은 성과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치를 잘 따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그 뭡니까? 스타벅스인가? 근데 그런 커피숍 같은 건 뭐 한 10억, 20억 정도 든다 그러다 그거 차려놓으면 다 됩니다. 그냥 아니면 뭐 삼성전자 그 전자 제품 뭐 프라자 이런 거 뭐 한 몇십억 가지고 그 치를 넣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막 직원들 두고. 그래서 많다 그러면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막 조금 소일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자본을 하고 싶다.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시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또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책 읽으라 하는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몸을 살찌우듯이 정신을 살찌워야 돼요. 그래야지 말도 요리조리 자꾸 나오는 거죠. 저도 말이 많아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말을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점잖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술 먹으면 남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술 먹으면 그때부터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술이 굉장히 취하면 더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 성격 좋다. 술 조정도 안 하고 참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떠들다 보니까 술 먹어 기분 좋으면 그때라도 좀 쉬고 싶어가지고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병이죠. 직업병으로 낮에 너무 이렇게 막 잠시도 안 쉬고 계속 떠들다 보니까 한 잔 먹으면 그때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일이 쓸데없이 또 다른 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학관 창업 노하우 19번째 매일 독서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